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SF책이나 영화에서 우리는 쉽게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미래나 로봇과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미래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알파고라는 AI 인공지능과 바둑대전을 둬서 승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책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로봇이 이제는 진짜 우리의 생활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어디까지이며 로봇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하여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중에서도 로봇 하면 떠오르는 전쟁, 로봇과 전쟁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로봇의 제1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로봇의 법칙을 어기는 로봇 무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있는 전쟁도 로봇에게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무인 비행기가 적진을 정찰하여 정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적진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하죠. 무인 전투기와 폭격기는 스스로 공격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들은 상대편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도록 저공 비행을 하며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 전파를 내어 피하기도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전투기 조종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훈련된 비행사를 사고로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인간 조종사보다 더 위력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로봇 파일럿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죠. 또 로봇 파일럿은 컴퓨터 크기로 작기 때문에 소형 비행기로도 만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작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무인 전투기가 활약하고 있으니 로봇 비행기의 실용성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전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군, 그러니까 배도 필요하죠. 높은 파도 속에서 난파한 배의 선원과 승객을 급히 구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해수욕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구조요원보다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할 것입니다. 무인 로봇 경비정은 적선이나 테러단체의 무장 선박 또는 도망가는 범죄자의 보트를 추격하여 공격할 때 유용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경비정은 무장을 더 많이, 더 철저하게 하여 강력함을 더할 수 있으며 작전 중에 발생할 인명피해를 막아주기도 하죠. 이처럼 무인 경비정도 전쟁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주고 강력한 무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와 무인 경비정을 살펴봤다면 이제 땅을 지키는 로봇 전투원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휴전선에서는 국군들이 24시간 경계하며 적의 침입이나 동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이라며 아군의 진지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이런 경계 근무는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중동에는 대륙을 횡단하는 긴 원유 수송 파이프가 깔려 있습니다. 때때로 테러 집단이 송유관에 접근하여 파괴하거나 원유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송유관을 경계하기란 여간 힘들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송유관을 경계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접근해오는 사람이나 차를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 장비, 전방의 물체를 크게 입체로 보는 망원 비디오 카메라, 적의 위치를 순간에 판단하는 GPS 장치, 기관포와 유도탄 등을 장비한 경계 로봇은 졸지도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채 적들을 경계하죠. 게다가 적을 발견하는 즉시 경보를 보내고 필요시에는 기관포까지 조준하여 발사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 전쟁 무기의 대표를 꼽아보자면 각종 미사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사일 중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불리는 것은 지구 반대편까지 목표를 찾아가 명중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로봇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으며 탄도에는 핵폭탄을 실어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전쟁 무기 로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사일에는 목표물까지의 지형을 기억하는 컴퓨터가 실려 있으며 지형의 변화를 순간순간 판단하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므로 미사일은 기억된 지형을 따라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여 도중에 그것을 파괴하는 요격 미사일도 있죠. 요격 미사일이 없다면 적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공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층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나가 비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기의 저항이 적고 지구의 중력도 감소하여
연료가 적게 들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평화로운 번영을 위해 우주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를 가진 독재국가나 테러 집단이 있으므로 방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강대국에서는 위험국가의 상공에 첩보 로봇 위성을 올려두고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적국이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감시 위성은 미사일을 발견하여 경보와 동시에 그 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탐지하여 중도에 파괴하는 요격 무기를 사용하겠죠. 적의 미사일을 재빨리 반격하려면 빛의 속도로 공격하는 강력한 레이저 무기나 중성자 빔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서로 발사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전쟁일 것입니다. 우주공간 속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또 접근해오는 적의 미사일을 도중에 차단해야 하는 일이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가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협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면 정말 SF 영화처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등을 돌려 우리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자꾸 우주공간을 침범하면 외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평화죠. 지금까지 전쟁을 대신해줄 무서운 살상무기가 된 로봇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안전하게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는 로봇. 앞으로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또 유용하게 로봇들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